놀이터입니다. 이번에 The Evil Within 2가 E3 2007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트레일러 감상해 볼까요? 자. 개발사가 탱고 게임웍스입니다. 유통사는 유명한 베데스타 소프트웍스고요. 출시일은 2017년 10월 13일입니다. 자, 장르는 서바이벌 호러 게임입니다. 3인칭으로 진행하며 발매 플랫폼은 PS4, 엑스박스 1, PC입니다. 자,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창조한 미카미 신지가 총괄한 서바이벌 호러 액션 게임이죠. 그 두 번째 시리즈가 E3 2017년 브리핑에서 베데스다가 공식적으로 출시 계획을 발표했죠. 2016년 여름 베데스타의 대표인 피터 하인즈는 The Evil Within이 수혁작을 만들 만큼의 성과를 내었다고 인터뷰한 바 있죠. 이로 인해 The Evil Within의 수혁작의 출시가 매우 가능성 있는 것이 되었죠. E3 2017년에서 The Evil Within 2가 공식 발표되었고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에 PS4, 엑스박스 1, PC 새 플랫폼으로 출시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1편의 주인공인 세바스찬 카스테야노스에게 1편으로부터 수년 전 딸 리리를 잃은 사건에 대해 키드몬이 아직 리리를 구할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세바스찬은 리리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자기 핵심이 STM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STM을 의미하는 듯한 흰 액체에 세바스찬이 잠기는 모습으로 트레일러가 끝납니다. 자, 예약 구매는 시작했고요. 미국 달러로 $59 99센트입니다. 자, 그럼 더 정보를 알아보죠. 우리나라 국내 스팀에는 69,000원이네요. 글쎄, 일타는 한국어가 됐는데, 현재 스팀 페이지에는 한글화 글은 없습니다. 게임 엔진은 이드테크 엔진을 사용했으며, PS4, 엑스박스 1 세대의 게임기에 집중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탱고 게임 윅스의 개발자들이 이드테크 엔진이 사용을 보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픽은 눈에 띄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 스토리를 알아볼까요? The Evil Within 영문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딸을 구하기 위해 악몽에서 살아남아라. 세바스찬 카스테야노스 형사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러나 그에게 딸을 구할 기회가 주어졌다. 또다시 악몽 같은 세계인 STM에 발을 들여야 한다. 세계가 뒤틀리고 그를 이리저리 옮겨놓기에 끔찍한 위험이 모든 곳에 도사린다.
이상 공포 게임 2017년 발매하는 공포 게임 The Evil Within 2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미디어? 네, 이거 발사체네요. 화살같이 생긴 발사체. 오, 끔찍합니다, 이거. 너무 그래픽이 사실적이라 좀 무섭네요. 하늘에 눈이 있네? 뭐야, 이거. 너무 괴상망측해. 카메라가 몸에 달려있고, 포즈를 취한 주인공. 스크린샷 컨셉 아트 아웃. 네, 스토리가 소개했죠? 아까 소개해드린 스토리. 이건 인스타그램 SNS에 소개된 거. 네, 이상 The Evil Within 2 소개해드렸습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